스승님 법을 만나서 삶이 즐거워진 사람입니다. 스승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신이 왔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제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몸이 많이 괴로웠고 약 20년 동안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스승님 법을 만나서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학산 산신님의 그 부름에 따라서 제가 자주 모학산을 다녔습니다. 스승님 법을 만나고 스승님 강의에 따라서 제가 전혀 산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예. 몸에 표적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숨쉬기도 힘들었고 이 오장육부를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표적을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3, 4일 지난 후에 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산신님께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산에를 가서 산신님께 같이 정법 공부를 하자고 같이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에는 가지만 어떻게 산신님께 축원을 올려야 될지 또 왜 표적은 그렇게 심하게 주는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꾸준히 찾아갔어. 꾸준히. 꾸준히 찾아가다가 어떤 님을 만났어. 님을. 님을 만나갖고 부모님한테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님을 만나는 게 여러 님이에요. 여러 님. 내 님이 있고 내 님. 그죠? 내 님이 있고 스승님이 있어요. 스승님. 그리고 하느님이 있어요. 님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다 님입니다. 내 님. 그죠? 여기 근데 어떤 님을 만나서 님을 만나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던 게 안 갔어 그만. 그 부모님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어째 요래된 거죠. 에? 우리 산신을 의지할 때는 산신이 내 부모요. 에? 우리 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할 때는 님이 내 부모가 되는 것이고 스승님을 의지하면 스승님이 내 부모가 되고 하느님을 의지하면 하느님이 내 부모가 돼요. 부모라고 하니까 우리는 네하고 혈육이라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느냐 여기 너 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이끌어주고 지금 내한테 힘이 돼주고 있을 때 내 부모님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를 낳아줬다고 부모님이라고 하던 것은 이거는 너희들의 고정관념으로 지금 뭔가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사회에 내를 낳아줬다고 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정리를 요 분야를 요렇게 해놓은 거죠. 부모님은 지금 나한테 힘을 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내 부모예요. 그래서 내가 산신님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스승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에이 안 갚았어. 썩나죠. 산신은 썩나죠. 이게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산신이 어떤 존재라고 내가 아리키 줬지 않느냐. 이게 그 이제 본문 들으면 나와 있습니다. 산신이 무엇입니까? 탁 치세요. 그럼 쭉 나오지. 이 공부하기에 그렇게 좋게 해놨는데 내가 이 공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것도 우리 산신님이 지금 이렇게 인연법으로 놔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는 내가 한 번씩 가서라도 이제는 그때는 산신님한테 가서 모르니까 막 빌기도 하고 산신 할배요 도와주이소 이하고 있던 게 도와달라케야 도와줬지 않냐. 스승을 만나게 해줬으면. 산신님한테 도와달라고 빌었는데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최고의 도와주는 건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스승을 만나시면 할배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찾아가 봤더냐. 산신님한테 가서 이렇게 스승님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으니까 동참하십시오.
요렇게 딱 하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니한테 아프게끔 표적 줄 것 같으냐. 엄청나게 좋은 선몽도 오고 길도 열어주고 영적으로 웃음이서 너한테도 대해주고 이제 너를 막 도와주지 이렇게. 그런 지혜를 못 가졌었다 이 말이죠. 에? 지금 질문하시는 제자님은 그런 지혜를 못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놈 이렇게 하고 콕 쑤시니까 할 수 없이 아야아야아야 하고 딸려간 거죠. 이제 미련했으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신한테 의지할 때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또 이게 지켜주고 또 관리해주고 의지하게 해줬으니 감사한 거로, 또 다른 법을 만나니 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날을 또 있게 했다. 고마운 겁니다. 신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한테 의지할 때도 있고 또 스승님한테 이제 의지할 때도 있고 하느님한테 의지할 때가 어떤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부모님한테 의지할 때도 있고 선배님한테 의지할 때도 있고 다 의지할 때가 다르지 않더냐 이거죠. 응? 세상은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후회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러한 길이 없었기에 누군가가 담당을 해서 내를 이때까지 오게 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날에 또 이 공부를 만나서니 그걸 이때까지 내한테 인연들이 이런 환경으로 내를 보호해줘서 감사한 걸 알아야지 그 다음 코스로 갈 수 있는 거지. 감사의 은혜도 모르고 그걸 그냥 자발이면 여기서는 바른 길이 뚫힐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살면서 이사를 할 때도 여기서 살면서 어려웠더라도 이 어려운 거는 네가 못 풀어서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를 혼내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디에 명당에 내가 이사를 할 때는 요거 있는 조건에 내가 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운과 에너지와 여기서 돌아가는 이 환경을 내가 소화를 못해서 네가 어려움을 겪은 거지. 어려움을 못 겪다 보니까 옮기려고 들지 않느냐.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가서 좀 수월하게 견디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안 내려질 건데 센 자리에 가서 이걸 갖다 정리도 못하고 네가 흡수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는 게 거기가 앉아있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위를 본다, 뭐 삼살방무가 어떻다, 뭐 이런 거 하던 것들도 이 자연의 기운은 항상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약한 거로. 여기가 성할 때는 이쪽이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가 지금은 어디에 가면 그 기운이 좋으니까 견딜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쪽에 가니까 출세한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방위를 보더라도 지금 나 현재의 내 기운과 어떤 쪽에 어떤 기운이 지금 쓰렸는데 거기에 가면 네가 약해서 다친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한참 갖춰야 될 때는 넓은 평지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조금 의지할 수 있는 데를 가라. 그리고 네가 좀 다 갖추고 나면 의지하려고 그 옆에 붙지 마라. 넓은 초원이고 쫙 앞이 트인 데를 가서 네가 마음껏 펼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 국민들한테 일어나는 일 있죠. 이제 뷰를 따지면 뷰. 집을 가더라도 뷰가 어떻게 돼가 있느냐 따라서 이 뷰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 뷰가 좋으면 안 됐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걸 찾았었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며 가는 곳.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주 그 비쌌죠. 땅이. 그 터가 비싸고 좋은 데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의지할 수 있는 데에서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층, 뷰가 터진 층, 뭔가 집을 져도 앞이 환하게 열린 이렇게 내 인생을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대가 펼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뷰를 찾는 거고 뷰의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럴수록 이제는 뭐 산에 붙을수록 덜 좋고 이게 물을 끼고 펼칠수록 좋다. 이런 거죠. 기운이 크면 물하고 갖춰지는 거고 기운이 작으면 산에 붙는 거고 이런 건 이제 근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도 우리가 에너지 질량 같은 것도 큰 질량을 찾을 때는 물 안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작은 질량을 할 때는 땅을 파가지고 석탄을 캐고 기름을 캐지만 크게 이렇게 우리가 질량을 쓸 때는 그때는 물 안에서 이 에너지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 같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질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기에는 우리가 너무 크다 이 말이 수소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하면 이제 물을 다루는 겁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는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은 이 지구의 질량이 꽉 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주의 질량이 엄청나게 지금 팽창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럴 때 홍의 인간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운용을 하게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